네, 정부가 이렇게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한 건 그만큼 비수도권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제는 부산에서, 어제는 제주에서 지역별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인 모임에선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만에 2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9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라 역대 최다인 55명이 확진되면서 최근 한 주 평균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거리 두기 4단계 기준 27명에 육박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부산에선 병원과 교회,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확진자 16명 가운데 3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고, 동래구 종합병원에서도 직원과 환자 등 13명이 감염됐는데 첫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나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함에 따라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90%가 넘고 중환자 병상은 3개, 준중환자 병상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병상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권역별 공동 대응을 하는 가운데 필요시 추가로 병상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선 화이자 백신 5, 6명분에 해당하는 한 병을 한 명에게 통째 접종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와 그제 10명이 과용량을 접종받았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보건당국이 관찰 중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